안녕하세요. 인프랩에서 CTO를 하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. 하나의 거대한 Node.js 모놀리틱 프로젝트였고요.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한쪽에 이슈가 생기면 전체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조금 취약한 구조의 형태였습니다. 개선되기 위해서 한 번에 원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모서리를 잘라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를 가져가자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. 100% 할인 이벤트를 좀 했었는데요. 해당 이제 이벤트를 열고 나서 5일 연속 시스템이 계속해서 장애가 났었습니다. 그 많은 사람들의 강의 정보를 담아야 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죽었던 케이스이고요. 해당 이슈로 인해서 저희는 강의를 담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됐지만 전체 서비스가 장애가 났었던 이유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조로 인한 발생한 문제여서 이걸 계기로 저희가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인프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학습에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영상 이외에도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. 질문과 그에 대한 답글들 혹은 뭐 스터디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오픈했던 채용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.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진행하시면서 아마 되게 많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겠지만 그 중에 한 번쯤은 인프런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계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. 보통 지식을 공유한다, 나눈다라고 하면은 남을 위한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지식을 공유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지식의 내용이 맞았다, 혹은 너무 좋았다, 혹은 그 내용 중에 일부는 틀렸다라고 피드백을 줄 겁니다. 그게 곧 위대한 선수들이 코치들에게 받는 피드백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.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는 거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프런의 과거, 현재, 그리고 미래 아키텍처에 대해서 인프콘에서 뵙겠습니다.